이틀이 지났는데도 갑돌이 갑순이가 여기 그대로 있네요. 있던 곳에 그대로 있어. 갑돌이 갑순이 너희, 야 이틀이 지났는데 여기서 뭐해? 응? 배고프다? 야, 야, 윤석아. 너 혼자 다 먹으면 욕심 부리면 안 돼. 저 친구는 주인이 있는 애들인가? 졸졸 따라다니네. 갑돌이 갑순이. 계세요. 찌꺼기 짜부레기 먹네. 넌 누구냐? 또 뺏기네 또. 싸움을 못하니까. 아유. 너 욕심부리고 혼자 다 먹어. 일로와. 따라와. 순아 일로와. 야 너 말고 너 세 개나 먹었잖아. 그래 너 세 개나 먹고 너 얘 좀 주라 도희상. 너 또 그 표정 지면서 일로와. 아휴 어떻게 된 거야? 여기다 누가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얘네가 여기 있은 지 이틀이 지났거든요? 야, 너 쟤 하나 주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먹어. 일로 와. 야, 먹어. 겁이 많아서 그러나, 겁이 많아서. 갑순이. 이거 하나 개껌 줘놓고. 일로 와. 겁이 많아가지고. 얘네들 뭐지 도대체? 아... 신고해야겠다 신고. 여기다가 일단 있는 거에다가 사료하고 물하고 좀 챙겨줄게요. 사료하고 물하고 챙겨줬어요. 사료하고 물하고 챙겨줬어. 아유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얘네들이 제가 영상 올린 날 그날 전날부터 해서 이틀 3일을 지금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완전히 떠들기로. 지금 제가 그 춘천시 여기 시청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얘는 사료도 안 좋아하네. 쟤는 사료 잘 먹는데. 와, 엄마. 아휴, 이 사료하고 물하고 주고 지금 오늘 그 여우 애들 그 접종하는 날이라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먹을 거 일단 잔뜩 줘놓고. 일단은 그 시청에서 동물보호센터 전화 다시 올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지금. 아 다시 올게. 형이 다시 올게. 형이 다시 오거나 너희들 보호해 줄 수 있는 곳에 일단 연락을 할게. 갑돌이 갑순이 갑돌이와 갑순이. 아 이틀 동안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너네한테. 아이고. 주인이 있는 친구들로 알았어요. 집에 들어가서. 근데 주인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나 봐요. 꾀죄죄 해가지고 나타났어요. 오늘 똑같이. 아이고 참. 이 친구는 좀 갑순이는 겁이 많고 갑돌이는 되게 애교가 많아요. 근데 걔한테는 엄청 날카로워요. 갑돌이가 남자라 그런지 모르는데 갑순이를 확 먹을 것 앞에서 막 저거 하더라고요. 경계하더라고요. 먹어. 겁이 많아. 또 올게 갑돌아 갑순아. 아 저만 바라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하냐. 아우 도대체 누가 너네를 버리고 간 거냐 이 예쁜 친구들을. 아이고 참.